안녕하세요. 사이클링 코리아 가민 520 영상입니다. 가민 520 박스는 이렇게 작게 나와 있고요. 뭐 이렇게 측면에는 이런 지도와 그림들이 있고 한글화예요. 보면 각종 디스플레이 목록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가민 520을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민천은 이렇게 바로 위로 올리는 형식인데, 이건 이렇게 제껴서 올리는 형식이네요. 여기다 보시면 가민 520이 있습니다. 좀 작게 생겼죠? 뭐 가민천보단 좀 작고요. 가민천에 비해서 이거는 터치식이 아니라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USB 포트가 있고요. 안에는 심박계 벨트가 있고 케이던스랑 속도 센서네요. 보시면 속도 센서는 허브에 연결하게끔 되어 있고요. 케이던스 센서고 클립을 안에 배터리가 있는데 이렇게 제껴서 제껴다 올렸다 뺄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민 마운트가 같이 달려 나오고요. 케이던스에 다는 고무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는 고무줄이 나오고, 이거는 스템에 다는 가민 마운트입니다. 그 밖에 고무줄도 같이 나오고요. 심박계 센서, USB 충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가민 매뉴얼인데 한글화되어 있어서 뭐 보시는 데는 편할 겁니다. 뭐 마운트 설치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충전하는 방법, 심박계 센서, 케이던스와 속도 센서를 다는 방법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거는 뭐 벨트 세탁에 관한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심박계 센서의 위치를 알수 있는 종이도 같이 나오네요. 520 한번 켜볼까요? 스타트 떼고. 처음에 언어 선택이 나옵니다. 한국어하고 영어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미터법, 영국식, 마일. 저희 나라는 미터법으로 하기 때문에 미터법을 선택하고요. 시간은 24시간으로 표시하고, 성별, 그 다음에 생년월일, 체중, 신장, 사이클링 능력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상급자부터 훌륭함, 좋음, 보통, 훈련 안 됨.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왜 있는 거지? 그러면 센서로 연결할 거예요. 일단 아니오로 하겠습니다. 블루투스도 아니오. 액티비티 프로파일. 이거는 뭐 대회나 뭐 훈련, 인도어 트레이닝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넘어가니까 경고 문구가 뜨네요. 이렇게 보시면 주행과 뭐 히스토리 훈련, 나의 통계 설정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위의 상태는 뭐 밝기와 위성 위치, 센서, 블루투스 이렇게 있네요. 설정을 들어가 보면. 네, 센서들에서 이제 속도계하고 뭐 케이던스, 심박계를 설정할 수 있고요. 블루투스는 활성화를 시키면
뭐 각종 메시지라든가 전화 부재중 상태를 또알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이게 가민을 사용한 사람들끼리는 뭐앞그제 앞에 있는 사람들과의 거리와 뭐몇분 정도 차이 나는지도 알수 있다는데, 그거는 뭐좀 찾아봐야 될것 같네. 저도 이게 처음이라서. 뭐 위성 보기. 혼란을 들어가 보면 다 설정이 주행을 눌러 보면 이렇게 훈련 이런 식으로 나오네. 이것도 이제 변경이 가능하다는데 이게 뭐알 수가 없어가지고 누적 오르막도 나오고요, 고도도 있고 지도도 있는데, 지도는 GPS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해서 안 나옵니다. 서울로 나오고 있네요, 이게. 이렇게 지도가 좀 작게 나와서 가민천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걸 사용하면 좀 불편하겠네요. 이게 그거는 이제 앞선 거리하고 뭐 시간, 앞에 선수와 뭐 뒤에 따라온 사람은 뭐 이런 것들을 알수 있게끔 가상 파트너. 예, 그러면 이제 센서 연결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속도 센서를 이제 허브에다가 달 건데요. 일단 한번 허브에 달아보겠습니다. 허브가 보이시나요? 센서들에 들어가시면 센서 추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워미터, 속도 케이던스, 속도가 있죠? 속도에 들어가서 센서를 추가, 속도 센서를 찾았다고 뜹니다. 자, 그러면 이제 케이던스 한번 달아볼까요? 이제 케이던스 센서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케이던스 센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다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달았죠. 달았으면 다시, 이거는 설명서에서는 6시 방향으로 놔주시라고 해서 6시 놔두고요. 센서 추가, 그다음에 케이던스. 케이던스가 생성이 됐죠. 센서 추가. 속도를 한번 돌려볼까요? 속도가 올라가네요. 예, 이상 사이클링 코리아의 가미 520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